안녕하세요. 꿈돌이입니다. 오늘은 제품 판넬을 만드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그리고 제품 판넬을 만들 때 주로 실수하는 사례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취업 포트폴리오와 공모전 판넬은 다릅니다. 취업 포트폴리오는 보통 대표나 인사 담당 직원이 보겠죠. 그래서 제품의 결과 그리고 과정이 이 사람이 회사에서 어떻게 일할지를 보여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프로세스 중심의 콘텐츠가 되어야겠죠. 공모전 판넬은 과정을 보여주지 않거나 또는 최소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제가 홍대의 유명한 클럽에 여자를 꼬시러 갑니다. 이때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가서 이럽니다. 제 이름은 꿈돌이고요. 나이는 37살이고 일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나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살아왔고 그러니까 저랑 사귈래요?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죠? 싫죠? 클럽에서 여자를 꼬시려면 일단 제가 남자여야겠죠. 그 다음은 제가 와꾸가 멀쩡해야겠죠. 그리고 옷도 잘 입어야겠죠. 뭐 회색 괴물로 가면 안 되겠죠. 춤도 어느 정도 쪽팔리지 않을 정도로 그루브는 탈줄 알아야 하겠고 술도 적당히 마실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적당히 어울리는 말을 섞어야 하죠. 자, 지금 당연한 얘기하는 거 맞죠? 제품 판넬도 비슷합니다. 일단 간지가 나야 돼요. 뒤에 막 꾸미고 뭐 제목 엄청 크고 뭐 이런 거 말고 핀바탕의 랜덤만으로도 설명이 다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떻게 장점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제품의 특징을 장황한 글로 설명한다? 이건 마치 처음 보는 여자한테 제 이름은 꿈돌이고 37살이고 일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나 이런 말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글귀가 눈에 들어오는 시기는 여자를 꼬시고 최소 이틀은 더 만나보고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품 판넬에 길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 설명글이 눈에 들어오는 건 이미 제품 렌더링으로 설명이 한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다된 다음에 그제서야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렌더링만 크게 하나 박는 게 제품의 기능이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사용 예시 자체를 메인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미지를 2초 이상 안 봐요. 그 안에 매료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 제품이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의도 설명을 글로밖에 못 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먹히려면은 본인이 카림 라시드 정도 급은 돼야 돼요. 렌더링 해상도 실수를 가끔 하는 경우가 보이는데요.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보통 학과가 시각 디자인과를 완전히 배제한 산디과일 경우 한개 학과 중에 한두 명은 있더라고요. 보통 모니터의 해상도가 최저로는 1920x1080, 보통은 2K 또는 5K를 쓰겠죠. 근데 졸전 판넬의 경우 픽셀로 치면은 A0 기준으로 만 픽셀이 넘어갑니다. 근데 몰라서 렌더 해상도를 800에 600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엄청 깨지겠죠. 그렇다고 만으로 렌더를 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클수록 사람들은 멀리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졸전 판넬이나 이미지 렌더 해상도를 6000으로 합니다. 그 외엔 3000 이상 넘어간 적이 없고요. 샘플링은 노이즈가 없을 정도로 높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상단에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렬을 꼭 해야 됩니다. 정렬이 안돼 있으면 보기 불편해지고요. 아마추어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먼저 긋고 그 안에 맞춰주세요. 글씨도 왼쪽 오른쪽 다 맞춰주시고요. 그럼 반 이상은 갑니다. 서체 선택에서 굴림체, 궁서체, 명소체는 빼주세요. 일반적으로 고딕 서체는 디자인을 세련되게 보여주고 신뢰도를 얻습니다. 그 중에 두께가 여러 가지 있는 서체이고 무려인 서체를 구하세요. 제목의 자간은 넓히고 두께는 두껍게, 본문 자간은 좁고 얇게 만들어 가독성을 올려주세요. 특히 굴림체는 저 같은 경우 사회악으로 봅니다. 굴림체를 쓰는 사람을 절대 옆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없어요. 디자이너가 굴림체를 쓴다는 건, 게다가 한글을 굴림체로 쓴다는 건 본인은 눈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